오늘 일단 그 추억의 복장들이잖아요? 애디다스. 왜 그런지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냐고? 오늘 간만에 영화 보러 갈 겁니다, 영화. 아니, 너 손으로 이렇게 영화 예매를 먼저 한 적이 드문데 불안하지 않게 그냥 즐겨도 되는 거죠? 영화 보는데 뭘 불안할 것까지야. 독방에서 공포영화 보게 하기. 네,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오늘은 마네씨를 위한 깜짝, 바로 열고 진짜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죠. 가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조조로 끊어놓은 거야? 밥 먹고 무서운 거 보면 언치니까요. 네, 쫌쫌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와서 좀 시간 잡기가 애매해졌어. 아, 이럴 때는 그냥 너랑 좀 더 오랜 시간을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 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랑 좀 더 오랜 시간 있고 싶어서. 직접 영상을 편집하면 이런 장점이 있죠.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와? 영화관을 제가 이런 곳에다가 예매를 했죠. 왜? 아, 뭐 특별한 거 있지 않겠어요?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럼요. 제 이벤트 하나는 확실한, 제가 점천동 로맨틱가이 아닙니까? 저 어딘데 점천동? 몰라? 그럼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름이지 않아?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야? 왜 영화 제목도 안 알려줘? 로맨스 영화로 준비했죠. 달달하게. 아, 그런 것도 좋아하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고르고 있어. 나 걸어오 있어? 응. 걸어오 있나? 역할을 분담하는 척하며 마네씨를 매점으로 보내고 메뉴 고르는데 정신 팔린 마네씨를 뒤로 한 채 공포영화 티켓을 출력해줍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시켜야지. 가자 가자 가자. 시켜야지. 가자 가자. 늦었어 늦었어. 팝콘 먹어도 된다며. 나 왜? 사놨어 사놨어. 사놨다고? 사놨어 사놨어. 편의점 팝콘 이런 거? 어. 대강 급한 불은 껐으니 이제 입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아, 네. 뭐야 뭐. 그러니까 이게 성인 영화인데 청소년이 들어가서. 그래. 네. 직원분이 안내까지 해주시니 그제야 뭔가 입구나를 눈치채고 호들갑 떨기 시작하는 마네 씨. 네, 맞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영화 상영 10분 전이라 조명이 꺼져 잘 안 보이는데 와, 안쪽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더라고요. 아, 뭐야? 이런 걸 누가 봤어? 직원분 나가시자마자 호들갑 떨기 시작하는 마네 씨. 엔조이. 뭐야, 오늘 뭔 날이야? 앉으시라고 일단. 자, 팝콘도 준비해놨으니까. 뭐야, 이런 것도 공짜로 줘? 그럼. 이야, 아니 여기 진짜 얼마야? 어? 진짜 얼마야? 나 배고파. 뭐 좀 사오자. 역시 말 돌리는 데 먹을 것만한 게 없죠. 들어올 때도 우리는 티켓을 제시 안 하고 바디박스. 겸손 몰라 겸손? 오늘은 좀 건방 좀 떨어도. 이런 날 아니면 또 언제 이래 까불어 보겠어요. 오징어? 그럼 오래 걸리겠지? 오래 걸리면 오히려 좋죠. 아, 내가 들고 갈게. 웬일이야? 마네 씨를 혼자 올려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아, 오늘은 날이니까. 하인다 진짜? 아, 가 있어. 진짜? 응. 아마 마네 씨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 달콤한 배려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여기 핏줄들을 누르고 있는 그림. 들어오자마자 영화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마네 씨. 예, 그대로 바로 탈주하고 맙니다. 마네 씨의 표정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마네 씨 눈에 원망이 가득 찼네요. 아, 나 깜짝 놀랐잖아. 무슨. 마네 씨의 식은 땀을 보고 나니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영화관에서 편하게 떠들면서 핫도그 먹는 게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핫도그 사실 먹기 쉽지 않거든.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잠시.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뒤에서 들려? 야, 입체 소라운드 뭐야?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뒤통수에서 진심.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뭐 생각해보니 여기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장면에서 아기들이 나와 우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거 스피커 소리였구나 했습니다. 사방에 스피커가 깔려있으니 생각보다 소리가 리얼하네요. 야, 진짜 옆에 자리에 앉은 애기 울고 있는 느낌이잖아? 완전 진짜 이게 뒤통수에서 들리니까 소름 끼쳐! 야, 이거 귀신 나오면 어떡하냐 우리? 예, 귀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마네 씨가 보여주신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더 놀라겠다. 나 진심 이거 저기야. 콜라 흘렸나 봐. 뭐야? 오 마이. 오늘따라 하필 제 옷을 빌려 입고 나온 마네 씨. 와우. 아쉽다. 그러게. 사진 하나 찍고 나올래? 무슨 사진? 기념 사진. 잠시나마 좀 왕족의 삶을 살았달까? 너 일부러 근데 공포영화 끌고 온 거지? 나 혼자 올라가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너 일부러 또 늦게 왔지? 아니야. 넌 뭐 할 거야? 카트볼로 해야지? 소총 두 개 할게요. 4개 해야지, 4개. 연습도 없이 그냥? 연습 몇 시죠? 다 실전이지. 쫌물이 학교. 데리고 오기? 데리고 오기. 엄청 조그맣구나. 진짜 안 보이네. 근데 늘려다보면 엄청 진하게 잘 아. 왼손은 따로 없죠? 불편할 수 있는데 눈 둘 다 뜨고 서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 쏘면 되죠? 네! 소리 많이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쏠게요. 꽤 큰데요? 맞췄니? 빨간색 점이 10점, 네. 그 뒤에가 9점, 지금 8점. 아. 쏘는 거 한번 찍어줄게. 오. 아니 생각보다 잘 쏘네. 제가 10점 한번 쏴서 기를 좀 죽여줘야겠군요. 숨을 멈춰야 돼. 쉬프트 키를 누르면 숨 참기가 되거든? 말이나 그만 멈춰. 100점인가? 땡겨봐. 100점? 어, 여유 부리다간 진짜 질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왼손잡이한테 불편해서. 얘 슬슬 밑밥 까는 거 봐라. 쉬프트. 오. 100점인가? 5점이네. 분명 10점을 쏜 것 같았는데. 승부는 정해진 것 같아 이미. 너 몇 점인데 저게?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잘 쏜 건 확실하네요. 아니 어떻게 저걸 겹쳐서 쏠 수가 있지? 너 연습했지? 와우, 그 사격장 가서 나한테 완패했던 거 기억 안 나? 이게 뽀록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었을 줄이야. 오른손으로 한번 쏴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야 나 네 네 거 관역 보고 있었어. 내 오른손은 0 아닌 걸로. 이때 사장님이 오셔서 중간 점수 집계를 해주셨는데. 왼손잡이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 맞죠? 여기가 불편하시죠? 네, 쏘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본전도 못 찾았네요. 내 거 이거 스코프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눈을 크게 떠. 진심으로 임해주지. 보이나? 10점 안 보이는 거 보이나? 아니 이 정도면 국가대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에 다섯 발 다 맞췄나요 혹시? 한 발 튕겨나간 거 아니야? 진짜 마네시 관역에 한 발 맞춰버린 건가? 아 너 거 세 개 합친 거 봐. 내 거 두 개가 더 점수 높을 것 같아. 오히려 18분이 여자분들이 더 잘 싸요. 아 진짜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랑 많이 하고 들어오셨으면 이제 좀 이제 자랑 안 했잖아. 뭔 소리야. 권총까지 합산해. 뭐 어때 힘들지? 어, 무겁다. 이거 꽤 무겁다. 어 이거 꽤 무거운데? 오, 갑자기 희망이 보입니다. 뭐야? 오. 어? 뭐 첫 발은 연습이니까요. 과연? 아 뭐 어디 갔어? 이거야 설마? 어? 와 권총 쏘기를 하랬더니 묘기를 하고 있는 마네 씨. 너랑 나랑 몇 점 차이였지? 9점. 오 야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15발 아니었나? 14발. 두 발이 없어졌어. 아이 웃기지 마. 아, 맞아. 솔직히 이거 1대1로 가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쏘는 점수를 맞추면 내가 맞추면 6점. 그렇다고 막 일부러 잘못 맞추면 안 되나? 아니 아니지. 나한테도 점수 중요한데. 자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네 이거네. 아~ 이거 비교해 보자. 여기야. 어, 채점 받는 기분이다. 7 엄청 많이 맞췄다. 104점. 104점. 오 잘했네 나. 이게 보통 이 점수가 평균 점수예요. 야 오늘부터 국가대표 준비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처음에 너무 쉽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니까 생각을 좀 잘하지 그랬어? 이따 매점에 잘 데려오시고요.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밥. 아, 제가 쏠게요. 저 지금 별로 식욕이 땡기지 않는걸요? 옆에 맛있는 데 있던데 고기 탔달래? 식욕 안 땡긴다면서요. 다 삶았어? 응. 에 고기는 무슨 동네 마트에서 고동 하나 사와 술타임 하기로 했습니다. 먹어볼게. 네. 궁금하다. 딱 알맞게 쪄졌네요. 지금 술이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요즘에 저희가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네. 혹시 손 씻었어요? 어? 사람을 물러보고 오늘 아침에 깨끗이 씻고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딱 한 다음에 이 녀석을 넣어줍니다. 이제 자 한 잔 받으시죠. 예. 반잔? 처음에 살짝 침 뱉는 느낌이긴 한데 좀 기분이 안 좋기는 해. 이렇게 하면은 딱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다. 솔직히 공포영아 나 골탕 먹이려고 내려간거지. 그리고 날 혼자 두게 한 이유가 뭐야? 그 음침한 분위기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니 한 10분 정도 그냥 밖에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공포영화는 영화관에서 안 보거든. 그치. 잘 아시는 분이 그치. 옛날에 한번 그 학생 때 같이 공포영화 컨저링? 손만 나와가지고 아! 짝짝 하는 거 그거 보고 나서 내 손에 피가 고여있는 어? 나 그때부터 내가 꽉 잡고 왔지. 스릴러도 안 봤잖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뒤에 안 쳐다보더라. 안 쳐다보지? 관심도 없지. 저 영화관 가면 뒤에 봐. 응, 난 쳐다봐. 뒤에 뭔가 그 카메라 딱 빛으로 그 상영관에서 빔을 쏘잖아. 그걸 찾아본다고. 뭐라 그러지 그걸? 필름. 필름. 필름 롤러. 아닌데? 말장난해. 냅다 그냥. 말장난해. 야. 이 뒤에도 한참 찍기는 찍었는데. 맛있다고. 혼자 먹었냐? 맛있네. 근데 해산물이랑 고기만 자꾸 먹는 건 조금. 대강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